홍 반장도 나한테 딱 하나만 질문해봐. 내가 특별히 대답해줄게. 궁금한 거 없는데? 하나 있다. 공진을 왜 왔어? 뭐 시골에 집값 차려서 돈 벌 생각이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였으면 꼭 공진이 아니어도 됐잖아. 나 얼굴 빨개졌지? 아, 갑자기 덥다. 술 취했나?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. 그날 공진에 덜컥 왔던 날 우리 엄마 생일이었어. 사람이 죽고 나면 생일은 없어지고 기일만 남는 게 참 슬퍼. 엄마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게 좀 흐릿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우리 엄마 살아계셨으면 그날 환갑이었다? 그럼 내가 진짜 여행도 많이 가고 진짜 비싼 가방도 많이 사줬을 텐데. 아니다.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었어도 너무 좋았겠다.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여행을 왔었어. 공진으로. 너 진짜 미쳤나 봐. 아. 나 취했나 봐. 아, 얼굴 너무 뜨거운 것 같아. 열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나 얼굴 빨개? 뜨겁다, 너무.